악으로 당했습니다. 이 판은 사일러스 돌아왔습니다. LTO로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다만 요즘은 선제 공격 빌드랑 이제 Q선마 빌드는 잘 안 가는 추세고, 이제 웬만하면 W2선마 그리고 정복자를 가장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교전이 많이 나고 교전에 좋은 픽을 하는 거죠. 만약에 Q를 찍어야 된다, 지금처럼 메이지 상대로는 결국 Q를 찍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라인전에 따라서. 그때는 한 Q를 3렙 정도만 주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해요. 아예 Q선마까지 가는 것보다 웬만하면 1을 찍는 걸 추천해요. 1렙에 Q 찍는 것보다 2로 딜간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해. 메이지 매치업 상대로 어차피 똑같이 사거리 싸우면 지거든요, 싸이를. 라인을 너무 당기는 것보다는 적당히 반반 웨이브로. 이거 라인 건들지 말지. 방금 거에 당겼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렛갱 온다고 하니까 바로 이제 싸워주고. 질간 각도 좀 잘 나왔지? 신드라가 좀 이상하게 해서. 지금은 웨이브가 손에 거의 안 나는 거니까 잘 텔 아낄게요. 삐가 달아줬네. 뭐 한 마리도 안. 그리고 딱 지금 느낌으로 신드라가 이제 Q 있을 때 이 2타 맞추면 좀 쏠쏠하지? 그냥 계속 프리징 합시다. 여차하면 솔킬 각도 나오죠. 상대가 갱압방 느끼니까 일부러 이제 앞에 나가지고 사슬 하나 둘 사이 적을 처치했습니다. 위쪽에 제대 있나? 제대 있는 거 대충은 알았지. 이런 식으로 메이지 상대로는 EW 각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요즘. 아깝다. 불츠 만화 없었나 보네. 와, 불츠 2만화 있었으면 딱 잡았는데, 까비. 지금은 머리 박지 맙시다. 요런 구도가 좀 나오면 기분 나쁘긴 해. 뭐 있는 거 같은데, 뒤에 제드? 아, 있네. 이런 식으로 제드 있는 거 알지? 신드라가 엄청 사렸잖아, 기본적으로 메커니즘이야. 근데 저렇게 대놓고 스킬 쓰고 나온다? 제드 뒤에 있는 거야. 이제 제드가 WQ 쓰는 타이밍에 궁극기 뺏어놓고 표창 피해서 어그로 핑퐁 잘했죠? 이런 식으로 사일이 좋은 이유는 교전에서 좋은 거랑, 그리고 그걸 이제 할 수 있는 요런 챔피언 성능. Q선마에서 라인전 반반 가는 것도 나쁘진 않긴 하지만, 이렇게 W2선마가 교전이나 재미보긴 더 좋고, 이걸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내가 E를 썼을 때 갱이 취약해지지 않아? 그거를 좀 신경을 많이 써줘야지. 그래서 시야라든지 아니면 정글 위치라든지 그런 게 체크가 돼서 좀 박는 거지. 답답해 틀탔죠, 신드라가. 깊게 들어갔구나, 우리 팀이. 그냥 한 칸 뜯어줍시다. 이제 왕이 머리를 쏘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글 같은 애들이 왔을 때는 최대한 약간 눈치 보면서. 그리고 뭔가 플래시 있는 것 같으니까 일부러 이제 궁극기를 쓴 거지. 신드라 같은 경우는 판정승을 위해서 Q 있을 때 이 2타로 날아가게.
것들을 왜지? 양이 친하지 않아. 아깝다. 위에 위로 던지지. 아들이 당했어. 이 2탄은 못 맞췄지만 씨 레벨업해서 살았다. 오우 쉣. 뽀빼가 잘했죠? 이게 진짜 사이드 맛이지. 돌아왔구나 사태식이. 그리고 확실히 이게 W 선마가 좋기는 좋아. 교전이 그 선마는 뭔가 라인전 무난한 느낌이고 W는 더 리스크도 있지만 리턴급도 있는. 판처럼 잘 풀린 판에는 W가 진짜 답이 없긴 해. 상대한 입장에서 유리하니까 바로 이제 뭐냐 메달 사주고 또 잡았죠? 불치 쫄지 말지. 얘 지금 룰레인 써가지고 쫄았네. 원래 잡은 건데. 일부러 스턴 빼는 거죠. 뽀삐 위에 있으니까. 이 아드구나. 괴물을 원한다면 진짜 괴물이 필요. 개꿀. 아 너무 많았지다. 지금 보면 불쪽 올라오는 거 아니까 계속 낚시하는 거지. 그리고 상대방 플래시 턴에 궁극기 에어번으로 큐이타 맞춰주기. 진짜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이 챔피언. 그리고 이제 지금은 솔 AP니까 잘 컸으니까 마가신 사고. 이 코어로는 존나가 필요하면 존나 아니면 우추 이런 걸 좀 많이 가지. 판은 존나 가기는 해야겠다. ADB 정도 넣고 트위치가 생각보다 잘 컸네. 이거는 탑 쪽으로 가서 요네를 잡아줄게요. 서른 나왔네. 그래서 사일러스는 제드랑 지금 해신 쪽이 너프당했잖아, 분들하나? 그래서 간접 버프로 지금 좀 티어가 롤 PS 사이트 기준에서는 1티어더라고요. 실제로 좋기는 해요. 챔피언이 너프당한 건 없어가지고.